안녕하세요. 1등 요구 상인사고역을 소개합니다. 상인사고역은 담당 교역자로 김사면 목사님, 박경희 전도사님 교역장으로 김병화 장로님, 권찰 박계화 장로님, 부권찰 황미정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상인사고역의 가정수는 55 가정 정도이며 작년 수만 54명 정도이고 유넌트들과 모두 앞에서 150명 정도가 지역의 망대로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희 구역에 계십니다. 상인사고역은 하나교회 맞은편 아파트 단지인 서원아파트에서 장미, 은행아파트까지와 그 주변 주택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역 안에는 외국초등학교, 상인중학교, 상인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교회는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영적 흑암지대는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절 3군데와 점집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위해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지교회 및 형장 캠프로 모여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구역 예배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구역과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인사고역 기도 제목은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붙잡고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구역, 후대 지유 237 선교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구역,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을 누리는 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강한 구역, 영적 파워 상인사고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